얘가 왕이다, 얘가 왕. 얘야 얘. 얘인가요? 얘. 네. 그 관상에서 보면 이정재, 이정재. 왕이들 상이네요. 예, 이정재, 이정재. 길 타임즈. 왕자들이 귀환 중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때는 정말 이 가격대의 가성비 왕이었죠. 네, 가성비 왕이었어요. 이게 예전에 그 스콰이어 하면은 가격대가 50만 원 전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클래식 5 시리즈도 한 50에서 60, 네. 빈티지 모디파이드가 한 뭐 40에서 50, 네, 네. 인피니티 막 10만 원대, 10만 원대, 뷸러스트레스 막 이런 게 막 20만 원, 30만 원대 막 이래서 보통 20만 원에서 60만 원, 비싸봐야 60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네.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약간 70만 원을 넘었을 때 비싸. 80, 90 하다가 나중에 100 파이어가 됐을 때 야, 이거는 망했다. 이 뒤주다 이제. 뒤주로 가라. 거의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100 파이어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을 너무 넘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또 40주년 기념 모델 이러면서 퀄리티는 또 괜찮았기 때문에 네. 아 뭐 또 폐위하기는 그렇고, 그렇고 약간 예. 그래도 퀄리티는 나오는데 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지금 가격을 좀 정리정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70만원대부터 네. 이제 80만원대 초중반까지 네. 해서 네. 약간 왕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왕자 정도가 이제 돌아오는 게 아니냐, 왕위를 있긴 있냐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정도는 다시 또 라인업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텔레를 하면서 왕자의 귀환, 왕자들의 귀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60 과연 이 친구도 같이 돌아오는 왕자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모델은 스콰이어 일렉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클래식 5 60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이고요. 네. 844,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5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4 플러스 1mm, 74mm, 12프렛 뒷둘레 가지고 있습니다. 포플러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네, 너트는 본너 42mm,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G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 곡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우 톨 프렛, 넥 미들에 각각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브릿지에는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험버커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웨이 픽업 셀렉터에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시작부터 뭐 오이. 공격력이 굉장합니다. 네, 4단. 험버커 먼저 듣고 보컬랑 싱글 굿. 아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왕자인데? 야, 듀얼리스트고요.
얼리 곱게 좋습니다. 먹는다. 자, 레드락스고요. 험버커부터. 괜찮아요. 아유 좋습니다. 왕자를 한 명 숨겨놨었구나. 공격력이 상당한데요. 예. 네. 야. 사다 해놓고요. 얘야 얘. 얘인가요? 예. 네. 그 관상에서 보면 이정재 이정재. 왕이들 상이네요. 예, 이정재 이정재. 야 이제 마샬 이거 들어보면 알겠죠 뭐 이정재인지 아닌지. 공격력이 상당해요. 예. 좋아요.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예. 판주문 쳐볼게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정재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여기 잘 생겼어요. 험싱싱이잖아요. 네. HSS 네. 힘으로 뺏었다 수양대군 세조. 네, 그렇죠. 힘 수양대군 세조. 네, 저는 한 줄 평 삼촌의 귀환 이렇게. 삼촌의 귀환. 네. 조카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네. 왕이 되겠다고 지금 네. 아주 야망이 가득한 스트라토캐스터 잘 봤습니다. 아 이게 세조였군요. 와 세조였군요. 멋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4, 평균 75. 오와. 역시 제일 얘가 왕이네요. 얘가 왕이네. 왕인데 좀 힘으로 뺏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제가 17을 준 이유는 이게 기타가 참 가볍네요. 네. 좀 텔레캐스터는 좀 묵직한 맛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벼워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험싱싱이라서 네, 활용도도 많았고요. 네. 전반적으로 톤의 그 베리에이션이나 퀄리티 다 준수하고 네, 아주 클리톤도 좋고 게인톤도 좋고 네,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험싱싱을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클래식5의 왕자들의 네, 귀환 네. 네, 시리즈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